뉴욕수정교회가 1세와 2세가 협력하는 이민교회 모델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뉴욕 장로연합회가 김영호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모두 하나가 되는 연합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가 친목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목사회를 새 목표로 삼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음악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황하은 교수와 아카펠라 팀은 미국 대학에서 한글을 알리는 창작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수정교회가 1세와 2세가 협력하는 이민교회 모델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1.5세 황영송 목사의 리더십과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 비전이 잘 맞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뉴욕수정교회의 소망입니다. 최근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은 수정교회는 온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소망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수정교회는 1세와 2세가 함께 예배드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인교회의 롤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주일 예배가 열린 수정교회는 젊은이와 장년층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수정교회가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5세 목회자인 황영송 목사의 리더십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 예배를 직접 이끌고 제자 훈련과 선교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황 목사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아름다움이 있어도, 인기와 명예가 있어도 인간의 불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입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수정교회는 현재 영어와 한국어 예배뿐만 아니라 중국어 예배까지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년 단기 선교를 앞두고 기금 마련을 위한 미션 콘서트를 열고 모든 교인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장로연합회 신임 회장에 김영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이들은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장로연합회는 지난 18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호 장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각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년 이맘때 총회를 빼는 지금의 30명의 회원의 두 배를 더 급급해서 90명 내지 100명까지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뉴욕 장로연합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직전 회장 손성대 장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연합회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황규복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각 교회 장로들은 함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주찬양교회 김희복 목사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로연합회는 각 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된 초교파 연합체로 다민족 선교대회, 장로 세미나 등의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가 친목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목사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신임 회장 문석호 목사는 46년간 지켜온 목사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목회에 필요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는 지난 17일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신임 회장 문석호 목사 취임식을 겸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석호 목사는 친목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목사회, 소명에 충실함을 돕는 목사회라는 두 가지 표어를 내걸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증경회장 김승희 목사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서로 경험을 나누며 사랑으로 협력하는 목사회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직전회장 김상태 목사는 문석호 목사에게 목사회기를 전달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교협증경회장단 의장 신현택 목사,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교협증경회장 장석진 목사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목사회는 신년 기도회를 시작으로 세븐레이크 산행,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의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남해종 실용음악과학 과장 황하운 교수는 음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워싱턴에 있는 대학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창작음악과 무용을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았습니다. 남해종 실용음악과학 과장 황하운 교수는 성악을 전공하고 후배들을 양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카펠라 그룹 MTM의 일원으로 나누리 무용단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창작 무용을 미국 대학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공연은 국악으로 만든 아카펠라 노래에 맞춰 한글의 정신을 창작 무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카펠라 팀 MTM에서 나누리 무용단이라는 팀과 함께 한글과 관련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요. 나라에서 어떻게 좀 잘 지원해 주셔서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조지 타운 대학교에 그 한글과 관련된 주제로 된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 황 교수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떠날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성장한 황 교수는 이러한 경험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항상 진실케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은 게 저는 그게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활동하는 것들이 언젠간 우리나라보다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도 나라에 제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교 활동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고 교회를 세우시는 선교사님, 목사님과 다르게 지금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로서 그 나라에 가서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황 교수는 현재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여성 가수와 함께 CCM 찬양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